일단의 원칙은 빼놓을 수 없는 골고루가 될 거예요.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어떤 책을 얼마나 경험했을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없잖아요. 아직 경험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. 그래서 골고루 들어가도록 안배하는 거가 중요해요. 저학년일수록 최우선시한 게 재미였어요.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마다 한 번씩은 꼭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내가 다음 학기에 친구들하고 읽고 싶은 책을 골라보게 하는 거. 그러면 그 책을 하는 차례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책임감을 느껴요. 학년이 이제 올라가면서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해서 저는 한 4학년 때쯤부터 정확히 말하면 픽션과 논픽션이죠. 그 비율을 이제 맞췄어요. 정말 그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연습. 이런 거를 좀 많이 했고요. 또는 이제 단어라던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뭔가 좀 재미를 느끼게 할수 있는 부분 그런 거를 했다면 3, 4학년 때는 우리가 중학년이라고 부르잖아요. 요새는. 그래서 이때 아이들을 독자로 좀더 붙들어 놓기 위해서 역시 재미있는 이야기책이 이제 좀 필요해요. 다만 내가 좀더 깊이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눈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에 맞춘 질문들을 좀 많이 했어요.